안녕하십니까, 닥터 바보. 매일 부흥으로 또 인사드립니다. 오늘 98제가 되네요. 98일. 기도합시다. 성령 하나님 오셔서 우리들 삶 속에 말씀해 주시고, 오늘도 성령 정말 충만 받아서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 기쁨 충만, 찬양 충만, 할렐루야. 오늘도 승리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온전히 부응하는 우리들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사도행전, 성령 하나님 행전 1장 12절부터 몇절 읽고, 그몇 절을 갖고 천천히, A2A2, 빨리빨리가 아니라 천천히 하겠습니다. 12절. 제자들이 감람원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이 안식일에 각이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저희 유아는 다락에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빌립, 도마, 바돌로메와 마테와 및 알페오와 아들 야고보, 셀로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더라. 할렐루야. 와. 그들이 이제 기도를 열심히 하는 모습이 이제 나타나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보니까 그들이 한 마음, 여기 one accord 이렇게 써 있죠. 찾아볼게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12절, 26절, join together. 그래서 14절이네요. 14절에 보니까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하여. 그래서 마음을 같이 하여. one accord. 혼다 그 차량 중에 accord란 게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한 마음이 되었다. 그러면서 이들이 그 Mount Olive, 여기 뭐죠? 감람원이라는 곳. 사실 성경으로 감람원이라고 읽었을 땐뭐 감을 못 잡았는데, 이스라엘에 몇년 전에 직접 갈 일이 있어서 거기서 이제 신학교도 가르치고, 또 거기 있는 그 이제 물론 당연히 가니까 거기 갔겠죠. 여기가 바로 예수님이 마운트 올리브라고. 그래서 가가지고 아 그런가 보다. 근데 뭐 요즘 하도 저이 투어리스트도 상대로 이제 장사를 해 먹어서 많은 군대는 이제 거의 거짓인데, 근데 거기는 진짜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뭐 천년 된 무슨 뭐 나무가 있다 그러고. 그래서 어쨌든 거기 가서 또 묵상하고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산으로부터, 예루살렘부터 그래가지고 하는데, 여기 They are all one accord. 근데 그 one accord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제 헬라어로 풀면, 이제 이걸 헬라어로 풀면 이것은 어떤 단어가 되냐 하면, 그 파도가 rush along in unison. 헬라어로는 같이 막 모여가지고 막 지금 한 곳을 향해서 달려간다. 이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다락방에 쭈그리고 앉아 있어가지고, 아, 저것들은 왜 맨날 그냥 뭐 모여가지고 기도만 하는 거야? 근데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쭈그리고 앉아서 다락방에서 기도를 할 때는 one accord, 이것이 헬라어로 호모 오테오 마돈. 호모 오테오 마돈이라는 건두 단어인데, 하나는 러셜로 막 밀물처럼 들어오고, 한꺼번에 밀려 들어온다. 그죠? 파도가 마치 파도가 엄청난 파도가 넘어오는 것처럼, 그거를 이 단어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있는가? 우리가 중보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와우. 그리고 이것은 제가 이제 그 27년 전에 이것을 가르칠 때그 원어로 보면 합창하는, 그래서 이제 합창, 그리고 이제 뭐 그냥 뭐 성가대 합창 이 정도가 아니라, 그냥 왜그 있잖아요, 마사야.
그 핸들의 막 쌔야를 막 들으면 막 빌드업하죠 처음에. Comforty, Comforty, my people. 이사야서를 막 하다가 마지막에 어떻게 됩니까? 막 할렐루야, 막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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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서 난리가 나잖아요. 막 확 몰려가는데 막 오소프라노 올라가고 막 알토 깔고 막 베이스 쫙 내려가고 막 그죠 막 올라가고 드럼 치고 북 치고 장구 치고 막 트럼벨 하고 막 심벌 때리고 막 와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는 것 같은 거가 바로 One Accord라는 감을 잡으시겠죠. 그러한 것이 영적으로 우리가 쭈그리고 앉아서 기도할 때 더욱이 마음이 합해졌을 때 더욱이 120명이 모여서 이렇게 할 때 일어난다는 거예요. 오, 엄청나죠. 그것은 이제 에베소서 4장 3절 찾아볼까요? 천천히 너무 급하게 하지 말고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입니다. 4장 3절에 보니까 와우. 읽어드릴게요. 4장 3절. 이놈의 4장 3절이 어디 간 거예요? 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게 지금 사도 바울 말씀입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그래서 unity of the spirit. 와,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나 묶어주시고 하나 되게 하신단 말이에요. 굉장히 중요하죠. 더욱이 지금 우리 미국에서는 그거는 이상한 사람이 갈라놓고 쪼개고 그죠? 내가 하도 그 사람 욕을 해서 이제 더 이상 욕을 해도 별로. 예. 근데 그 이상한 사람 때문에 자꾸 갈라놓고 쪼개고 깨고.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는 그 사람을 컬트라고 그래요. 트럼프 컬트. 그래서 지금 기도 중에 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컬트. 그 제목은 트럼프 컬트. 그는 복음주의자들을 어떻게 속였는가. 트럼프 컬트. Deceiving of evangelical minds. 사실 evangelical mind, evangelical 복음주의자이다 그러면은 굉장히 인정받고 사랑받고 좋은 얘기였어요. 근데 그 소콜 그 복음주의자들 82%가 이 트럼프 또라이를 뽑았죠. 그리고 4년 뒤에 그가 한 짓을 보고도 70몇 프로가 다시 뽑았어요. 비극이죠. 근데 저는 뭐 정치 이걸 다 떠나서 자꾸 나누고 깨고 쪼개고 서로 막 싸우게 하는 영은 성령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마귀 새끼예요. 근데 우리는 그 마귀 새끼에 속여가지고 서로 싸우고 막 너무 안타깝죠. 지금 에베소가 바로 쓰고 있잖아요. 그럼 로마서는 또 어떻게 쓰고 있는가? 로마서 14장 19절을 보니까 로마서 14장 19절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자 18절부터 있습니다.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으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다시 읽습니다.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 크리스찬들은 개독교 소리를 안 듣고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으며 모든 사람, 이건 교회에 있는 사람들 얘기가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지금 그렇습니까, 우리가? 아니죠. 그러면 이걸 자꾸 은은하고 자꾸 뭐 그렇지 않아. 그건 마귀 새끼들이야. 그건 세상 사람들이라 그래. 그러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비춰서 왜 그러면 우리는 칭찬을 받지 않는가? 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지 않았기 때문에. 네? 이 트럼프 컬트에 빠져가지고 서로 싸우고 고린도 전서 하나 더 읽어볼까요? 기왕 말씀 읽는 네. 고린도 전서 1장 10절에 보면 이 분쟁에 대한 경고가 나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다 같은 말을 하고 너희에게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예. 이렇게 온전히 합하는 건요. 아, 이게 좋은 게 좋은 거야. 아유, 그냥 좋다 그래. 아니야, 없다 그래. 문제가 없다 그래. 문제가 없어. 다 밑에다가 숨기고 대가리 그냥 저기 군형에다 박고 쳐박고 듣지 않고 그냥 아, 좋은 게 좋은 거야. 좋은 게 좋은 거라고 하는 것이 샬롬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네? 제 얘기가 아니라 지금 사도 바울 얘기예요. 분쟁에 대한 경고. 하나 더 읽을까요? 골로새서 3장 15절. 골로새서 3장 15절은 또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을까요? 자, 아, 이게 마음을 느긋하게 하고 천천히 말씀을 읽어나가니까 너무 편해요. 그리고 제가 이 뭐 15분 안에 끝내야겠다는 강박감도 제가 버렸습니다. 19분 하면 어떻고 20분 하면 어떻습니까? 30분 해도 될 것 같고. 아이고, 주여.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입니다. 골로새 3장 15절 말씀.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우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랬어. 근데 우리는 깨져 있습니다. 제가 어저께 북토킹가를 하다가 참 너무 암담한 게 우리가 복음을 들고 선교사들을 전 세계에 보냈는데 지금 우리 그리스도교회 교단만 14,000개가 있어요. 골 때리는 얘기죠. 네. 우리는 다 흩어져서 다 깨져 있고 교단별로 뭐 장로교, 침례교 만나고 한국은요 장로교만 300개가 넘어요. 같은 장로교에서 뭐 서로 백두산이니까 내가 대가리 하겠다 그러고 뭐 하여간에 뭐 왜 한국은 그 같은 교단에 300개가 넘냐고요. 근데 모여가지고는 다 선교사를 보내서 우리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는 하나 됩니다. 야, 당신이나 잘하세요. 예? 세상은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개독교 소리 듣는 거예요. 들어 싸죠. 그러나 우리 본문을 보니까 성령 하나님 행전, 성령 하나님 행전 때는 그렇지 않았어요. 마음을 갖춰요. 이들이 그냥 마음을 one accord, 마음을 one accord, 우와! 쪽방에서 그냥 다락방에서 그냥 기도를 하는데 그냥 막 엄청난 파도가 막 확 올라와가지고 같은 방향으로 확 그 파워 그랬단 말이에요. 우리가 바로 그걸 해야 된다. Constantly in prayer. 그들이 기도에 힘쓰니라. 와,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할렐루야. 그죠? 근데 당신 뭐 기도하세요 오늘? 여러분 기도 내용이 여러분 신앙 수준이거든요. 주여, 제 남편 바람 피지 말게 하시고, 아, 주여, 몸이 아픈데 병 낫게 하시고, 아, 우리 새끼들 다 성공해서 하버드 나오고 의사 되고 변호사 되고 천만 장자들 되게 하시고, 오, 할렐루야. 예, 나만 잘 되고 내 새끼 잘 되고 우리 가족 잘 되면, 아, 예수님은 바로 이 십자가를 내 가족과 내 가족 새끼들을 위해서 졌으니까 빨리 시키세요. 빨리 시킨 대로 하세요. 하나님 뭐야, 비나이다 비나이다, 신령님께 아니 예수님께 비나이다. 이 정도 수준의 기도는요 우리가 예수 없이도 신령님께 빌어서 잘 먹고 잘 살았어요. 왜? 빈대로 됩니다 여러분. 정말이에요. 간절히 원하는 대로 되게 돼 있어요. 그러나 세계 역사는 안 바뀝니다. 여기서 이 120명이 정말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투쟁하고 성령님 오셨어서 약속한 성령님 오셨어서 어떻게 내가 마르투스 내가 위트니스가 되게 내가 순교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복음을 증거한다 위트니스 가 헬라어로 순교예요. 순교. 저는 사실 오늘 아침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기도하다가 조금 디프레션 같은 좀 아 주여 이게 끝이 안 보이네요 정말. 아 그리고 왜 또 저한테 이런 책을 쓰라는 또 부담을 주세요. 아, 이런 책 쓰면은요
뭐 트럼프 컬트 뭐 이런 거 쓰면 또 두드려 맞습니다. 좀 저도 칭찬받고 아주 좀 책도 좀잘 팔리고 그 판권 책판 돈으로 좀 생활도 되고 제가 마이너스 어카운트 지금 20년인데 이제 12월을 맞춰가면서 또 보니까 또 마이너스죠. 또 마이너스 어카운트 20년. 아 이제 좀 믿음이 없을 때는 짜증도 나고 아씨 뭐 다른 새끼들은 뭐 다들 그냥 뭐 주님의 일 한다 그러면서도 수천만 불 싸놓고 하는 놈도 있고 뭐 천만 불짜리 집에 살면서 100만 불짜리 차 타고 다니면서도 존경받고 하는 친구들도 많은데 왜 나만 이렇게 주님은 꼭 하실까라는 불평이 나올 뻔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이씨 이제 인생 빨리 끝나는데 짧은 인생 동안 주를 위해 열심히 일하고 시킨 것만 열심히 하다 가자. 그죠? 시킨 것만 하고 딱 가면 되는 거예요. 뭐 언제 부르실지 모르잖아요. 지금 뭐 LA는요. 지금 LA에서 이거 하는데 저 지금 뒤에 자개장이 나오니까 어떤 사람이 한국에서 해요? 그래서 네, 아니요. 미국에 저희 집 골방에서 자개장 저 36년 전에 우리 할머님이 사다 주신 거예요. 한국에서. 그 우리 제니 할머님이. 근데 지금 LA는 COVID-19 때문에 2,700만 명의 그 침대가 하나도 없어요. 이제 걸리면 죽는 거야 우리도. LA가 굉장히 쌀불한 동네가 됐어요. 이제 캘리포니아 전체 LA만 1,300만 뭐 그러는데 지금 LA 카운티에 ICU 그 인텐시브 케어 유닛 그 그러니까 호흡기를 댈수 있는 병실이 다 떨어졌어요. 0% 아무도 없어요. 이제 못 들어가요. 이제 코빗 걸려서 들어가도 아예 입원이 안 돼요. 이런 상태까지 왔습니다. 미국은. 그리고 트럼프는 아직도 지가 잘했다 그러고 자기 때문에 수천만이 안 죽었다고 꼴값을 떨잖아요. 근데 이 상황에서 나는 그럼 뭘 기도를 해야 되는가? 기도 내용이 내 신앙 수준이라면 주여 내 새끼들 내 부모들 코빗 절대로 걸리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그걸 금식할까요? 그럼 내 신앙 수준이 그거예요. 아, 그게 납부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가족이 걸리면 안 되죠. 그것도 해야죠. 그러나 당신에게 주신 사명이 뭐냐면 저는 하나님이 사도적 사명을 가지고 나라를 품게 하셨어요. 저는 자나깨나 하나님이 주신 나라 캄보디아 복음화 캄보디아에 어떻게 쓰임을 받을 수 있을까? 지금 성경 잠언서를 가지고 캄보디아에 대한 책 영어 한국말 아니 영어 아니 캄보디아 말 영어 한국말 3중 언어로 지금 책을 하나 잠언서에 대한 걸 지금 양성 교사님이랑 내고 있는데 그런 문제들 기도합니다. 책을 정말 어떻게 캄보디아 목사들에게 훈련시킬 수 있을까? 성령 하나님, 우리 정말 깨어 있도록 도와주시고, 세상은 난리를 부리고, 죽는다 그러고, COVID-19이 세계를 점령한 것처럼 하지만, 세계 주권을 붙잡고 있는 성령 하나님의 손아귀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내일 뵙겠습니다.